네, 안녕하십니까.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는 행정관리를 했고요. 이제는 2장, 이제 시설관리장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시설관리 개요의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를 할 거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기선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분야에 있는 기준들,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내부 결로 몇 가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277페이지. 최근에 현장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는 이제, 예산 관련해서 소장님들이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위해서 예산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잡아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 이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소장님들 굉장히 분주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예비 소장님들도 화이팅 하시고 공부 늘 건강 챙기시면서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자, 우리 교재 277페이지에 있는 유지관리 분야에 점검, 진단, 보수, 수선 이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검 부분은 먼저 살펴보면 안전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하실 텐데요. 보통 점검 부분은 유관 점검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월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도 점검하고 있는데 보통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점검하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안전 점검 부분, 유관 점검을 먼저 하고 있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진단 기관에서 의뢰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로 진단 기관에 의해서 진단하는 것이 저희가 안전 진단이라 볼수 있고요. 또 보통 우리가 보수 같은 경우 소모품 부품 교환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많이 보수를 하고 있죠. 수선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그걸 장기선 계획, 수선 유지 보수 계획에 따라서 저기 하는데 보면 수선 유진비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장기선 충당금이 비용으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277페이지 점검, 진단, 보수, 수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법에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설물 관리별로 한 1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13가지 법에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81페이지에 있는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이라 하면 우리 현장에서 수사님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전문 분야로서 어려운 부분이 장기수선 계획이라 할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재에서도 우리 시험 과목에서도 장기수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수선 계획이란 이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을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그죠? 유지 보수, 아까 말한 보수도 해야 되고요. 진단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계획에 따라서 돈을 비용을 발생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 첫 번째가 장기 수선 계획이라 할수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 및 보수 등을 통하여서 장기적인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장기수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 교체라든가 보수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최초에 장기수선 수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수립 계획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서 소장님들이 진행하는 것을 장기수선 계획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립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사업 주체에서 합니다. 사업 주체. 첫 번째 공사를 아파트를 지은 사업 주체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러면 그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공급하는 사업 주체에서 하고 또한 주택법에 따라서 누가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뭐한다? 수립을 한다. 첫 번째 사업 주체에서 하고, 두 번째,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을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뭘 한다? 장기선 계획을 수립하여서 누구한테?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다가 하겠죠.
그 사형검사권자에게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검사자는 이거를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게 되면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업 주체가 수립을 하고 주택법이다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해서 사형검사하는 날에 신청할 때 사형검사권자에 제출하고 사형검사권자는 나중에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이 절차가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어떤 단지에 그렇게 하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는 의무단지가 있고 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단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단지가 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승강기가 있고 주황 집중식이 있고 지역 난방이 있고 동일한 건축물에 있는 거를 우리는 의무 단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장기 수선의 단지는 약간 틀리죠. 150세대가 빠진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지었다든가 할 때는 장기 수선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또한 승강기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기 수선 계획서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주황 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 난방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장기수선 계획서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뭐다? 장기수선 계획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분하면 의무관리단지는 150세대가 빠지고요. 300세대는 그대로 가고 150세대가 빠지고 장기수선 계획은 300세대가 150 빠진 상태에서 승강기 주황 집중 지역 난방 동일한 건축물도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상으로 보면 의무관리 대상자하고 장기수선 계획 대상자하고 틀리다는 걸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서 짐으로 나오게 되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수 150세대 수가 나오죠. 150세대 수를 가지고 의무단지로 가느냐, 아니면 장기선 계획 단지로 가느냐라고 비교가 되고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업 주체 사이고 리모델링 수립하는 자가 사형검사할 때 사형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관리 주체에 누가 사형검사자가 관리 주체에 임계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수립하는 기준에 대해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아까 누구요? 사업 주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별표 1. 별표 1에서 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겠는데, 국토부 령이라는 건 별표 1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보면 별표 1에는 73개 항목이 장기수선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73개 항목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고, 이때, 여기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주관식이. 자, 이때 뭐요? 누구는? 수립하는 자는, 그죠? 사업 주체는 뭐 한다고요? 건설 비용을 고려해서, 건설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관식으로 나오고 지문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부 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 경우에는 뭐를? 공동주택의 건설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보면 임대 같은 경우 특별선출 등은 건축 비용의 1만 분의 1을 하고 있죠. 기타 우리 아파트에서는 관리계약에서 정한 요율대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 별표 1이라는 다음에 기준을 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1에는 73개 항목이 있습니다. 73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73개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 73개 항목이 연차별로 수선 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공정별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 별표 1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면 수선주기가 나옵니다. 수선주기. 수선주기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주기가 만약에 60년이라고 하면, 아파트 수명이 60년이라 하면, 아니면 50년은 될 수도 있고요. 40년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보통 저희는 이제 60년을 아파트에서 많이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40년 하는 경우도 단지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60년에서 50년으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60년 기준으로 많이 하고, 간혹 가다 이제 50년, 40년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자, 60년으로 기준을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 법에는, 별표 1에는 국토부 령에서 정한 기준점을 보면 30년마다 하는 게 뭐다? 발전기하고 오배수관, 주철은 30년마다 공사를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년 기준을 하게 되면 이 30년 기준인 경우는 발전기와 오배수는 60년 두 번이란 두 번을 공사를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공사를. 그래서 발전기하고 오배수관 주철관인 경우에는 30년의 주기를 두고 있고, 60년을 아파트 수명이라고 하면 두번 정도를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년이라고 하면 몇년 될까요? 두 번이죠. 여기도 보면 2.50년이 두 번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번 정도가 장기선 계획에 반영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자, 우리가 주관식이나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25년 차 공정이 어떤 거냐, 30년 차 공정이 어떤 거냐, 조합해서 찾아라, 아니면 20년짜리가 들어가서 25년하고 섞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30년은 발전기, 5배수관, 주철관이 30년이고, 25년은 5배수관인데, 여기는 PVC입니다. 요거 틀리죠? 5배수관인 경우에는, PVC인 경우는 25년으로 주기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뢰침, 피뢰 설비 같은 경우도 25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도 25년으로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소화수관 보통 관간으로 되어 있는데, 소화수관도 25년으로 되어 있고요. 변압기, 우리 아파트에 22,900볼트 사용하는데 변압을 해줘야 되는 부분, 변압기, 보안등도 25년 해당되고 있고, 또 하나 고가수조 중에서 STS, 스테인으로 쓴거 합성수지도 25년에 해당된다라고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5년은 5배수관 중에 주철은 30년, PVC는 25년, 피뢰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소화수관 중에 광관, 변압기, 보안 등 고가수조, 합성수지까지 포함해서 25년이다.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때 암기법이 있기 때문에 암기법으로 다 암기하게 되면 다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0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은 아스팔트 싱글 입기가 있고요. 고분자 시트 방수가 있습니다. 금속기와 입기가 있고요. 계단 논슬립이 있습니다. 단지 고용 시스템 장비가 있고요. 소화 펌프도 20년에 포함되고요. 보일러실 및 기계실의 동력반,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 배전반, 변전 설비의 수전반, 감지기, 수신반, 울타리, 가스배관, 자동 제어는 20년에 포함돼. 20년마다 주기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아파트 30년 됐다라고 하면, 60년으로 돼 있다면, 여기는 3번, 60년 동안 20년이니까 3번에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10년을 보겠습니다. 10년. 10년은 60년 동안 6번의 공사를 해야 되는 주기가 되겠죠. 10년 보면 급수 펌프, 보통 우리가 10년 차 하자 끝나면 많이 공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급수 펌프, 배수 펌프, 홈 네트워크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 순환 펌프입니다. 난방 순환 펌프, 급탕 순환 펌프, 환기 팬, 가스 밸브. 가스 밸브는
세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서 배관이 올라갑니다. 배관. 여기 밸브를 얘기해. 입상 배관. 도시가스 지층에서 올라가는 입상 밸브를 뭐라 한다? 가스부. 이거를 얘기하는 거. 세대 밸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하에서 올라오는 입상 밸브 중에 전단, 가스 밸브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전거 보관소도 10년 주기에 들어가 있고요. 주차 차단기. 최근에 아파트에 통제를 많이 하죠. 주차 차단기도 10년에 포함되고 있고요. 모르타르 마감도 지금 뭐 우리 아파트 모르타르 마감은 외벽에 하는 건 없지만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마감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10년으로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10년 주기를 보면 급수 펌프, 배수 펌프, 홈 네트워크 설비, 난방 순환 펌프, 급탕 순환 펌프, 환기 팬, 가스 밸브, 자전거 보관소, 주차 차단기, 모르타르 마감. 자, 10년 주기입니다. 자, 9년 주기가 있어요. 특이하게 보일러 수관입니다. 보일러 수관, 연관이죠, 연관. 보일러 수관도 9년입니다. 9년. 자, 마지막 5년 차. 5년이면 60년 동안 우리 아파트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5년이면 12번, 그죠? 12번 공사를 해야 되겠죠. 엄청 많은 일이 생기겠죠. 12번 정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녹화기 같은 경우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5년마다 하긴 합니다. 자, 보안 방범 설비에서 감시반이 있고요. 녹화 장치, CCTV에 녹화 장치가 있고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도 있습니다. 카메라 및 침입 탐지 설비도 있고요. 안내 표지판.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많이, 이렇게 직사광선에서 햇빛에서 많이 노화되거든요.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외부에 수성 페인트 칠, 또한 내부에 도료칠. 내부에도 보면 주민들이 발길 차고 뭐 낙서하고 이런 지붕 많이 지저분하죠. 그다음 와이어 로프까지. 와이어 로프는 이제 승강기에 있는 로프까지죠. 이런 부분을 5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 수성 계획은 30년부터 5년 차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어디 정해졌다? 별표 1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만 현장에 가시면 약간 그 해에 안 하셔도 되지만 그건 조정을 이란 걸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지문상으로 나온다라고 30년은 뭐 발전기 5배 수간 중에 뭐 PVC는 25년 주철인 경우 30년 이거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되고 25년 차가 있고요. 고가 수저부터 어디 5배 수간 PVC부터 쭉 있고요. 20년 차는 아스팔트부터 자동 제어기기까지 20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년 차 급수 펌프, 배수 펌프, 홈 네트워크, 기타 모르타르 마감까지 10년 차. 9년 차는 보일러 수관. 자, 5년 차 마무리 보겠습니다. 5년 차 같은 경우 대부분 이렇게 CCTV, 영상 정보 쪽이죠. 보안 방범 카메라, 감시반, 녹화 장치,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카메라, 침입 탐지 설비, 안내 표지판, 수성 페인트 칠, 내부 도료, 와이어 로프까지 10년부터 25년, 20년, 10년, 9년, 5년 차를 각각의 공정별로 주기가 있다. 그래서 문제도 공정에 대해서 주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년 차 주기가 아닌 것은 하면 이거 섞어 들어오게 되면 틀린 지문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게 문제화 되지는 전에는 정말 이거 단골 메뉴였어요. 단골로 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여기도 현재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아까 10년, 9년, 5년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년마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여기도 9년마다 해야 되고요.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파트 가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가 뭐 10년으로 갈 수도 있고요. 10년짜리가 20년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최초 누가 수립하는 자가 사업 주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가 법에 따라서 우리한테 줬지만, 우리는 현장에서는 어떤 걸 통해서 검토나 조정을 통해서 수시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라? 관리사무소장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검토하고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수시주정과 정기검토가 있어요. 누구는, 누구죠?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는죠.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는, 그죠? 관리 주체는 장기수성 계획을 뭐다? 3년마다요. 3년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성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야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가 있는데 주기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하며 최초로 준 장기성 계획이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검토는 무조건 3년마다 해야 됩니다. 3년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또 해야 되고요. 자,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뭐 한다?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성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물을 모아야 된다? 교체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체하고 보수가 안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가 용도 외 사용으로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우리 소장님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할, 우리가 보수하고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계획서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3년마다 검토란 걸 반드시 하는 3년마다 검토를 반드시 하고요. 검토했는데 검토했는데 조정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검토서 끝나는 거고 검토를 했더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조정을 통해서 계획서를 만드시고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 수선을 한 결과를 뭐래요? 검토 사항과 기록한 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이에요. 강제 사항이죠. 보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관해야 됩니다. 누가? 주체가 둘이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검토 사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검토서가 아파트, 모든 아파트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3년마다라는 표현, 몇 년? 3년마다라는 표현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표현. 누가?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는. 그리고 어떻게? 지문상에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73개 항목, 그것이 다 어떤 부분?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 전용 부분이 아니에요. 전용 부분은 장기성 계획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문상으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주요 시설 보수해야 된다라고 틀린 질문이 되고요. 반드시 장기성 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전용 부분에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반드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보수해야 된다라고. 자,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이제 해야죠. 자, 조정은, 검토는 그죠? 3년마다 해야 되고요. 조정을 할 때는, 조정은 누가 하느냐? 검토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하지만 조정은 누가 한다? 조정은 관리 주체에서 하고요. 누가? 그 다음에 대표 의결로 어떻게 한다? 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검토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서 해요. 다만 조정은 관리 주체에서 하고 입주자 대표 의결을 받는 방법으로 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정. 차이가 조금 있죠. 한번 문구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죠? 검토는 누가?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에서 3년마다 해야 되고요. 조정은 누가 한다?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검토한 결과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누가? 그땐 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 의결로 의결을 확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조정이라는 거는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는 주요 시설을 관리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5년짜리가 있었죠. 5년짜리 외부 페인트칠이 있어. 외부 페인트 5년짜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기가 관리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요 시설을 관리 여건에 필요할 때는 바꿀 때는 그 전에 입주자 가반수예요. 입주자 등이 아니고 입주자의
왜요?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계획서는 소유자 구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등이란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반드시 뭐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도 뭐할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정할 수 있다. 누구의 과반수? 입주자 등이 아닌 입주자의 과반수를 통해서 3년이 가기 전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데, 그때 누구의 과반수? 입주자 등의 과반수다라고. 이것도 지문상으로 입주자 등이란 표현을 많이 나오고요. 3년이 이제 5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년이 가기 전에 할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반영하는 게 있어요. 장기선 계획에는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되느냐. 이게 또 이제 질문 나왔었죠. 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뭐할 때? 장기 수선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뭐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누구?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 전략을 통한 주택의 뭐를?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시설 개선 방법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었죠. 온실가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장기선 계획에 반영이 된다. 사실 장기선 계획의 별표 1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별도로 어디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도 어디에?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 별도로 이제 법이 만들어 진행하고 있죠. 자, 이제 적립입니다. 장기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돼요. 누구한테 돈을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립을 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죠. 그 내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관리 주체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그죠?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에요. 전용 부분 아닙니다. 공용 부분 전용 주요 시설 및 교체 보수에 대한 장기선 충당금을 누구한테? 입주자,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징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파트에는 입주자 등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입주자 등. 자, 입주자 등이라면 소유자하고 세입자를, 사용자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관리비를 아파트에 세대 부과하죠. 그러면 거기는 소유자라는 사람들이 낼 때는 소유자한테 징수하는 게 맞지만 세입자한테 부과를 하죠. 그럼 세입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는데 내지요. 왜? 고지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낸 부분을 이사 갈때 정산을 해줘. 그게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는 이러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한다? 소유자한테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요. 다만 공동주택의 사업 주체가 분양을 하다 미분양되는 경우에는 누가 한다? 공동주택에 분양되지 않은 안이한 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 누가 부담한다? 사업 주체가 부담한다라고 하죠. 결국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죠. 소유자가. 여기도 소유자가 누구예요?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장기선 충당금이라는 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요. 전용 부분, 분양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전용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입주자 등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특히 요 질문도 자주 나와요. 공용 미분양세네. 분양되지 않은 세는 누가 낸다? 사업 주체가 된다. 여기를 누가? 다른 용어로 쓰죠. 사업 주체가 된다라고 하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립할 대상 아까 얘기했죠?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요. 대상은 이렇습니다. 의무단지하고 장기선 저게 수립단지하고 틀린 질문을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하고 난방이면서 지역난방인 공동주택,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뭐야, 주상복합 인 경우에는 하지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의무단지라고 하면 이제 여기 150세대가 들어가죠. 여기에 150이 들어가죠. 여기도 150이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이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장기수선 계획이 더
넓죠, 그죠? 범위가. 그죠? 거기서 한 단계 벗어난 게 의무단지죠. 그래서, 왜냐면 이 보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아파트가, 어려움 당하는 단지가 많거든요. 뭐 진단까지 가다 보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법으로 확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150세대를 빼버린 거죠. 150세대. 이런 단지라면 무조건 뭐 한다?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의무단지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눠 세대수를 둬서 150세대가 들어가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은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서가 있고, 장기수선 계획에 보면 연도가 있어서 언제, 언제, 어떻게 사용할 때니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하고요. 다만, 계획에 따라 써야 되는데 예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죠. 입주자의 가반수를 받은 서면 동의예요. 입주자 등이 아니죠. 입주자의 가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조정하는 부분, 어떤 조정,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등에 따른 조정 비용도 뭐라 장기선 충당금으로 쓸수 있다. 왜? 이거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도 뭐 한다? 장기선 충당금 쓰는데 어떻게? 계획서에 따라 쓰지만 특별히 예외 규정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어때? 청구에 쓰는 비용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지문상으로 나와. 이 질문도 자주 나온 질문입니다. 자, 장기선 충당금은 계획서에 따라 써야 돼요. 그렇지만 예외 규정으로 입주자의 과반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그다음에 하자 진단과 감정이 되는 비용도 그리고 청구하는 비용도 장기선 충당금으로 쓸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